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전하고 배추전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원래는 김치빈대떡을 만들고 싶었는데, 보세요.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추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. 제가 빈대떡 색깔로 사용한 실은 연 노란색이에요. 그리고 메밀 빈대떡 표현하고 싶어서 연 베이지색을 사용했습니다. 코바늘은 5호고요. 요거는 파는 아보카도 색깔이에요. 시작하겠습니다. 이쁘게 붙이세요. 저는 지금 원형을 뜰 거예요. 원형을 뜰 거고 이거는 호빵이 아니에요. 원형을 두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. 그래서 원형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까지 마스터하신 분들은 두 장을 만들어서 화면을 넘겨서 봐주시면 되세요. 저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원형을 뜨겠습니다. 링을 만들고 사슬 3개. 링 안에 한길긴뜨기 11번. 하나하고 생긴 요 마지막 사슬코. 네 번째 사슬코예요. 이게 늘 빼뜨기 코예요. 11. 링을 닫고, 네 번째 사슬코, 빼뜨기. 사슬 3개. 방금 빼뜨기했던 같은 코, 한길긴뜨기 2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2개씩, 10번을 더 해주세요. 한 바퀴를 끝까지 돌리면 10번입니다. 하나, 마지막 코, 열. 옆에 있는 코, 한길긴뜨기 한개더 하고, 네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. 사슬 3개. 빼뜨기 코, 한길긴뜨기 2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개, 두 개, 한 개, 두 개.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두 개. 마지막 코두 개로 끝났습니다. 빼뜨기. 사슬 3개. 빼뜨기 코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두 개. 다음 코부터 한 개, 한 개, 두 개. 하나하나 둘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두 개. 마지막 코두 개로 끝났습니다. 빼뜨기. 사슬 세 개. 마지막 단입니다.
빼뜨기 코,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 두 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 하고 두 개. 한 개, 한 개, 한 개, 두 개.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.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. 세 번 하고 다음 코 두 개. 마지막 코 두 개로 끝났습니다.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요거를 두 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. 팔을 만들겠습니다. 링을 만들고 사슬 하나, 링 안에 짧은 뜨기 다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링을 닫고 두 번째 사슬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.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다섯 번 해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셋, 네 개, 마지막 코, 다섯, 네 번째 사슬 코, 빼뜨기. 사슬 두 개. 빼뜨기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세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요 남은 실들은 안에다가 다 구겨서 넣어주세요. 여기 보시면 코가 6개가 있습니다. 코수 틀려서 5개 있으신 분들도 전혀 코 상관없으세요. 아무 코나 집어넣고 파색깔 가지고 오셔서 실 연결하고 사슬 3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.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. 사슬 10개. 옆에 있는 사슬 코 빼뜨기. 옆에 있는 코 빼뜨기.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일곱 번 해주세요. 일곱 번을 해서 끝까지 다 떴습니다. 다음 코 집어넣고
뒤에 있는 아무 코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고 빼뜨기. 사슬 10개.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옆에 있는 코 빼뜨기, 옆에 코 빼뜨기.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7번. 다음 코 넣고, 뒤에 있는 코 넣고,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, 꾸밀 만큼 잘라주세요. 저는 밤색 실로 요 팥뿌리를 만들겠습니다. 파전에 팥뿌리는 들어가지 않지만, 이건 진짜 파전이 아니니까 나는 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늘에 두 겹으로 실을 넣고 끝에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풀리지 않게 두 번 정도 매듭을 묶어줍니다. 세게. 그리고 파뿌리를 또 잘라주시면 다 완성했습니다. 배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슬 12개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하나, 열둘. 하나, 둘, 세 번째 사슬 코, 긴뜨기.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다섯 번을 해주세요. 다섯.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개. 다음 코는 마지막 코입니다.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세 번을 해주세요. 세 번을 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. 자, 늘어난 코는 당기고,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.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끝까지 하면 여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번을 했습니다. 마지막 코, 여섯 번째 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 개. 그리고 세 번째 사슬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.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네 번을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네 번째에서 실 바꿀 거예요. 배추 색깔로. 여기서 원하시는 노란색이나 파란색 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네 번째에서 실을 바꿨습니다. 뒤에 있는 요 실은 숨겨가면서 같이 몇번 떠주세요.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
한길 긴뜨기 한 코에 두 개. 다음 코, 두길 긴뜨기 한 코에 두 개. 다음 코, 두길 긴뜨기 한 코에 세 개. 다음 코, 한길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, 두길 긴뜨기 세 개.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 두길 긴뜨기 세 개. 다음 코 두길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 긴뜨기. 다음 코 긴뜨기. 여기서 마지막 긴뜨기에서 다시 하얀색 실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빼주세요.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할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번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 하고 두 번째 사슬 코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꼬맬만큼 잘라주세요. 하얀색 꼬맬만큼 잘라주시고요. 이 파란색은 파란색 꼬맬만큼 잘라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배추를 완성했습니다. 저는 이번에 배추 하나 하고 파 하나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꼬매겠습니다. 꼬매실 때요 끝에를 깔끔하게 꼬매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요 안쪽으로 대강 설렁설렁 꼬매주시면 되세요. 배추도 깔끔하게 꼬매면 이쁘잖아요. 여기 요 안쪽만 대강 헐렁하게, 아니 헐렁하게가 아니고 요런 식으로 좀 꾸불퉁꾸불퉁하게 꾸며야 좀 리얼하게 나옵니다. 요렇게 자, 파 머리는 뒤에서 꿰매주세요. 뒤에서 이렇게 머리만 잡아서 이렇게.
빈대떡을 다 완성하셨으면 이제 이두 개를 붙이겠습니다. 아무 코나 집어넣고, 뒤에도 아무 코나 집어넣고, 저는 밤색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. 같은 색으로 하셔도 되지만, 저는 그냥 좀 노릇노릇하게 바삭바삭한 느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실을 연결하고, 사슬 하나. 다음 코 넣고, 뒤에 코 넣고, 짧은뜨기. 주로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돌릴 건데요. 그렇게 너무 짧은뜨기만 이용하면 너무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니까 짧은뜨기, 긴뜨기, 한길긴뜨기, 빼뜨기를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셔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. 빼뜨기 3번, 한길긴뜨기 5번, 2번, 3번,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퉁불퉁하게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3번 하고 다음 코는 또 긴뜨기 3번. 한길긴뜨기 1번 정도 해주고 다시 긴뜨기를 1번 하고 짧은뜨기 또 3, 4번을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원하시는 만큼 넣어서 돌려주세요. 빼뜨기도 3번 정도 하고, 다시 바로 긴뜨기.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사슬 12개. 빼뜨기. 사슬 1개. 완성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